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이 고통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평안을 되찾으시기를 기원하며 불교방송 만공의 가족과 함께 약사열의 부처님전에 발원합니다. 일체 중생을 지혜와 자비로 인도하시는 부처님께 귀의하옵고 발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음이 햇빛과 공기와 물과 흙, 함께하는 모든 생명들의 청정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소중한 인연들에 감사하며 온 생명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오늘 지구촌 생명들을 위협하는 병마는 오직 인간만의 이익을 위하여 무생명의 생존을 위협하고 개인의 탐욕에 물들어 이웃을 멀리하고 공동체의 청정함을 훼손하여 비롯된 것임을 깊이 성찰하며 참회합니다. 우리 모두는 고귀하고 거룩한 생명입니다. 청정한 마음과 몸으로 병마를 이기는 힘을 길러 함께 일어서기를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와 가족, 이웃은 더불어 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인종과 종교, 국경과 신분을 초월하여 지구촌 모든 인류가 화합하며 서로의 용기를 북돋아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생명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고귀한 복을 짓는 것입니다. 병자들을 돌보는 의료인들과 모든 공덕자들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며 함께 보살행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온 세상이 한 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영원히 평화롭고 행복한 지혜와 자비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를 발원하며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간절한 서원을 받아주소서. 나무 약사열의 불, 나무 약사열의 불, 나무 약사 유리광 열의 불.